신부가, 신부님이 시골에 신부님이 나오셔가지고, 보니까 꼬마가 바깥에 저금통을 들고 이렇게 서 있어요. 왜 종을 쳤냐 그랬더니, 그 저금통을, 요만한 저금통을 신부님께 예물로 이렇게 드리면서, 불쌍한 사람을 위해서 미사를 드려주세요. 그런데 눈물이 얘가 글썽글썽, 실화예요, 실화. 눈물이 글썽글썽한 거예요. 신부님이, 불쌍한 사람을 위해서 이 미사를 드려달라 그러면서 꼬마가 우니까 저금통을 예물로 하나님께 드리고, 그 불쌍한 사람이 누구냐고, 그랬더니 꼬마가 그걸 지금 말할 수 없다 그래요. 그이 신부님이 꼬마의 요청을 듣고, 그 미사를 드립니다. 불쌍한 사람을 위해서. 시골 마을에 이제 미사를 드리게 되는데, 바로 그 꼬마가 훗날, 자라가지고, 프랑스의 유명한 작가가 됩니다. 조르주 베르나노스라고 하는, 유명한 작가가 되고, 이 꼬마가 울면서 불쌍한 사람을 위해서 미사 달려드리려고 했더니 그 불쌍한 사람은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가룟유다. 가룟유다. 이게 실제로 있었던 일이에요. 이 꼬마가. 나중에 훌륭하게 자라서 작가가 되고, 복음을 전하는 그런, 작가가 됐습니다. 오늘 이 유다의 이야기를 이 아침에 읽으면서, 이 조르주 베르나노스의 어렸을 적의 작은 일화는 오늘 우리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오늘 44절, 45절에 보면은 가룟유다가 예수를 팔아먹어가지고 은삼십에 마지막까지 참 치졸하고 비열한 방법으로 예수님을 배반하는 그런 모습을 오늘 보여주고 있어요. 44, 45절에 보면 예수를 파는 자가 이미 그들과 군호를 짜, 이미 다 군호를 짰죠. 약속을 짜가지고 내가 가서 입 맞추는 자가 바로 예수다. 입 맞추는 자가 예수다. 유명하지 않습니까? 배신의 키스라고. 그냥 팔아먹으면 되지. 끝까지. 그런 교묘하고 비열한 방법을, 씁니다. 아마 어둑어둑하고, 새벽 유명이니까 잘안 보일 수도 있었겠죠. 여기저기 막 유월절 때문에 올라온 사람들이 많았을 수 있고, 누군지 잘 모를 때, 그 누군지를 정확하게 가르쳐주기 위해서, 그 사람들은 모르니까, 예수님 누군지. 내가 가서, 정말 너무나 사랑하는 제자인 것처럼, 입을 맞추는 그런 비열한 방법을 통해서, 예수님을 마지막까지 팔아넘겨요. 그래서 오늘 보면 이 예수께 나와라 비어하고 입을 맞췄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유다는 은삼십이 탐이 나서 은삼십에 예수님을 배반하고 예수님을 팔았습니다. 돈 때문에 예수님을 팔아넘긴 거죠. 우리가 오늘날 가장 예수님을 배반하는 일 중에 하나가 돈 때문에 우리 양심을 팔아먹고 신앙을 팔아먹고 그렇게 살아갈 때가 참 많습니다. 근데 결국 유다는 끝까지 회개하지 않았고, 나중에 마음의 가책은 받았지만, 회개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자살로, 자기의 인생을 마감했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유다는 차라리 이 땅에 태어나지 않았으면 더 좋을 뻔한 사람이 됐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이 땅에 태어나서 하나님 앞에 살아가면서, 야, 태어나서는 안될 사람이, 태어나지 않았으면 더 좋을 뻔한 인생. 그런 인생을 살면 안 되겠죠, 하나님 앞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잖아요. 유다는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더 좋을 뻔했다. 저에게도 제가 목사가 됐는데, 넌 차라리 목사가 안 됐으면 더 좋을 뻔했다. 이런 목사가 되면 되겠나. 이 우리 상당히 두려운 말씀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어린 조르주 베르나노스 꼬마가 성경 읽고 말씀 듣다가 주일학교에서 그 가룟 유다가 지옥에 간 가룟유다가 너무나 불쌍해가지고 저금통을 들고 와서 그 어린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신부님한테 이 예물을 드리면서 가룟유다를 위해서 미사를 드려달라고. 그 어린 조르주는, 베르나노스는 확신했던 것 같아 어렸을 때그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자기가 그렇게 기도하면 지옥에 있는 유다가 하나님 구원해 주실 수 있다고 확신했던 것 같아 어렸을 마음에. 그 지옥불에 있을 게 너무 불쌍해가지고 그 가져왔던 그 어린아이, 그 마음은 너무 아름답지만, 그러나 그의 기도는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그런 이미 지옥에 가 있어요. 우리가 이따 기회가 있는 것은 이 땅에 살아있을 때뿐이에요. 그래서 오늘 그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가 이 꼬마의 마음을 지금 가져야 되겠다. 기회는 이 땅에 살아있을 때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 어린 이 메르나노스가 지옥에서 고통당할 그 유다를 너무 안타깝게 생각하고, 자기 어린 그 저금통을 드리면서 미사를 드렸던 그 마음을 우리가 본받아야 되지 않겠는가? 우리 주변에 예수님을 알지 못해서 지옥을 향해 가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을 우리가 불쌍히 여기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죽음은 기회가 없으니까 여러분 열심히 전도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오늘 이 밤에 예수님은 가룟유다 열두 제자 중에 한 사람이 가룟유다에게 배신을 당합니다. 그러나 가룟유다만 배신한 게 아니에요. 오늘 말씀해 보면 나머지 제자들도 다 배신했습니다. 50절 말씀해 보면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이렇게 나와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장로들이 보낸 그 종들과 요한복음에 보면 로마 군단도 같이 왔습니다. 로마 군인들이 같이 와가지고 예수님을 체포하려고 그러니까 니네가 나를 강도를 잡으러 오는 것처럼 나를 잡으러 왔느냐?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여기서 강도는 우리말 번역으로는 강도라고 번역을 했지만 사실은 강도라고 하는 것보다는 혁명당원이라고 번역하는 게 정확합니다. 혁명당원.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선포했잖아요. 그리고 유대인들이 뭐라고 고발했어요? 유대인의 왕이라고 정치범으로 고발을 했지 않습니까? 로마 군단이 다 잡으러 온 걸로 봐서 혁명당원. 무력과 폭력으로 로마를 뒤엎으려고 하는 폭력, 그렇게 번역, 혁명당원. 혁명당원으로 생각하고 나를 잡으러 왔느냐. 그 말 속에는 내 나라는 그런 정치적인 나라가 아니라는 것을 예수님이 보여주죠. 그런데 예수님을 잡으니까, 50절에 보면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했습니다. 그날 가룟유다도 배반했고, 나머지 제자들도 베드로가 칼을 빠서 말기 길을 자르긴 했지만, 결국 겁을 먹고 예수님을 떠나고 잡혀가니까 다 도망갔어요. 3년 동안 양육하고 가르쳤던 12 제자에게 이날 밤 예수님은 다 배반당하고 이끌려가는 그날 새벽에 그는 외로웠습니다. 외롭고 고독하게 혼자 그렇게 끌려갔습니다. 그런데 51절 52절에 보면 이 이야기 중간에 좀 또 이렇게 흥미로운 이야기가 하나 더 나와요. 51절 52절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벗은 몸으로 도망하니라. 여기 보면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배 혼이불을 두르고 예수님을 따라갔다. 제자들은 도망갔는데 그래도 좀 따라갔어요. 그런데 무리에게 붙잡혔어. 너 어떤 놈이냐? 제자야 너도. 그러니까 겁이 나가지고 배 혼이불을 휘집어 던지고 벗은 몸으로 도망을 했다래요. 이 마가복음 연구하는 사람들이 이 사람이 누군가 해석을 하는데 누구라고 하는 해석이 10가지가 넘습니다. 뭐 예수의 형제 야고보라는 사람도 있고 나사로 죽었다 살아난 나사로라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천사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 상징적인 예수님 버리고 도망가는 제자들을 상징적으로 그린 거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상징적인 것 같지는 않죠. 아무리 봐도 실제적인 사건이에요. 가장 그래도 가능성 있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이 마가복음을 쓴 마가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주장하는 학자들이 있어요. 이 마가가 자기의 부끄러운 모습, 수치스러운 모습,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가는 자기의 부끄러운 모습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해석이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런 해석이 가장 가능성이 있지 않는가. 마가는 자기 자신도 이 마가복음서를 쓰고 있는 자기 자신도 그 당시에 믿음이 없을 때는 그 수치스러운 모습으로 이걸 잡아당기는 걸 팍 집어던지고 자기 하나 살겠다고 도망을 갔다는 거죠. 그날 밤에 그 힘들고 무섭고 두렵고 고독했던 밤에 그 누구도 주님 곁에 끝까지 주님을 지킨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다 예수님을 버리고 배반하고 예수님을 떠났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자신의 인생을 한번 돌아봐야 돼. 우리가 얼마나 자주 우리는 이 땅의 돈 때문에 이 세상의 것들을 조금 더 얻으려고 또 세상의 것들을 조금 더 즐기려고 자기의 유익을 조금 더 누리려고 우리는 얼마나 자주 예수님을 배반하고 있는가. 오늘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오늘 이제 새벽에 기도하고 여러분 세상에 나가실 텐데 하나님 오늘 하루는 주님 떠나고 배반하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 앞에 신실한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오늘 끝까지 주님 손잡고 말씀 붙잡고 승리하는 하루가 되게 해주세요. 아니 날마다 주님 십자가 따라가는 인생이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변화됐을 때 이 제자들이 대부분이 다 사도 요한을 빼고는 주님을 배반하지 않고 나중에는 다 순교했습니다. 사도 요한만 늙어서 죽었고 다 순교했어요. 이 배반했던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서 죽었다 그러지 않습니까? 다 주님을 위해서 죽는 순교자가 됐고 여기 이 혼인부를 벗어버리고 도망갔던 마가는
자기의 부끄러운 모습을 생각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마가복음을 이렇게 썼습니다. 여러분 남은 인생이 바로 이와 같은 변화된 제자들의 인생으로 평생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처럼 인간은 신실하지 못했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죄인들에게 신실하셨습니다. 오늘 48절 4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검과 뭉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으면서 가르쳤으되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는 성경을 이루려 함이니라. 아멘. 너희가 나를 내가 강도, 이 혁명당원 내가 혁명을 일으켜서 로마를 전복시키는 정치범인 줄 알고 나를 이렇게 정치범 잡으러 오듯이 군대를 몰고 와서 나를 잡으러 왔느냐.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내가 왜 성전에서 가르칠 때 왜 못 잡았냐.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잡으려고 와서 잡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하나님이세요. 그냥 하나님 말씀만 하면 다 죽어요. 거기 있는 사람들은. 힘이 없어서 붙잡히시는 게 아니에요. 제가 지난주에 설교했죠. 그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한 것은 가룟유다도 아니고 로마 군인도 아니고 대제사장도 아니고 바로 우리들 자신이라고.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신 것이지 그들은 그 수단이 됐을 뿐이지 나는 아니라는 잘못이에요. 그래서 서구 교회가 2000년 동안 잘못했다 그랬죠. 유대인들이 예수님 죽였다고 유대인을 미워하고 핍박하고 기독교 2000년 역사에서 카톨릭이 계속 유대인들을 핍박하고 거기에 힘입어서 히틀러는 유대인 600만 명을 학살하는 끔찍한 일을 버렸습니다. 뭘 깨닫지 못했어요. 그 예수님을 죽인 자들이 유대인들이 아니라 자기라는 걸 모르는 거예요. 자기라는 거. 교황이 자기 자신이라는 걸 생각하지 못했을 때 끔찍한 일을 역사 속에서 범하고 말았습니다. 오늘 예수님 말씀하시면서 내가 이제 너에게 잡혀가서 십자가에 죽는 것은 뭐를 이루기 위함이에요? 성경을 이루려 함이니라. 아멘. 성경을 이루는 게 뭐예요? 예수님 때는 구약 성경이겠죠. 구약 성경이 어떤 말씀을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와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죽으실 것이라고 하는 그 말씀 대속의 죽음을 죽을 거라고 하는 그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그 말씀이 이사야 53장 12절 혹은 지난주에 공부했던 스가랴 3장 7절 이 말씀이겠죠. 스가랴 3장 7절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뿔뿔이 흩어지리라. 지난주 우리 공부했지 않습니까? 이사야 53장 12절에 그 고난받는 종이 와서 온 인류를 위하여 대속의 죽음을 죽을 것을 예언하는 이 말씀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내가 지금 십자가에서 죽는 것이지 너희가 나를 잡으러 와서 내 칼에 굴복해서 죽는 게 아니라는 것을 예수님이 여기에 말씀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중요해요. 성경을 이루려 하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죄진 우리를 그냥 버리지 않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말씀에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신실하지 않지만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톰 라이트라고 하는 신학자는 바울 신학책을 거의 한 2000페이지 가까이 쓰면서 그 제목을 신실하신 하나님이라고 하셨어요. 아, 그 제목을 보니까 눈물이 나. 신실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에요.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외아들을 이 땅에 2000년 전에 보내주셨습니다. 그 약속을 실실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그 외아들이 오셔가지고 2000년 전에 오늘 이렇게 배반을 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저와 여러분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분이 신실하신 하나님이에요.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는 늘 주님을 배반하지만 주님은 늘 우리에게 신실하십니다. 그래서 찬송가 290장에 보면은 이런 찬송이 있죠.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하나 내 주 예수 여전히 날 부르사 그 참되신 사랑을 베푸시나니 내 형제여 주님을 곧 따르리 주 날 위해 비내 주 날 위해 비내 주 날 위해 비내 항상 비시네. 아멘. 빈다는 말이면 기도하시는 거죠. 우리는 신실하지 않았지만 주님은 지금도 신실하시고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에 앉으셔서 저와 여러분의 중보기도 하고 계시면 성경은 두 군데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한번 찾아보세요. 7장 24절 25절
히브리서 7장 24절 2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아멘.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죽으시지 않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지금도 항상 살아계시고 지금 이 시간에도 살아계시고 졸지 아니하시고 주무시지 아니하시고 여러분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고 계시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계세요. 우리 주님은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로마서 8장 34절에도 우리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세요. 로마서 8장 34절.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예수 그리스도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시는 자여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아멘. 그 다시 살아나셔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지금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뭐하고 계시다고요? 간구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기도하고 계세요.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끝난 게 아니라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지금도 하나님 보호자가 저기가 아니라 그랬죠? 여기라 그랬죠, 여기, 여기.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 주님 거기 계셔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지금 예수님 기도하고 계세요. 힘내세요. 여러분 혼자 아니에요. 예수님만 기도하시는 게 아니라 성령님도 기도하고 계세요. 같이 한번 또 로마서 8장 26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우리 탄식하며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성령님이 어떻게 해요? 우리가 뭘 기도할 바를 오늘 아침에도 여러분이 다 알지 못하나 여러분을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여러분의 고통과 눈물을 바라보시면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이처럼 다 어떻게 하고 계세요? 기도하고 계세요. 우리 주님은 이처럼 신실하신 하나님이세요. 2000년 전에 약속을 지키시고 세상 끝날까지 마태복음 28장에 언제까지 이렇게 하신다고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고 했고 요한복음에는 내가 너희를 절대로 고아처럼 혼자 살도록 내버려두지 않으신다고 지금도 여러분과 함께 계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새벽에 잘 나오셨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 기도용 아침에도 응답해 주시고 남은 인생도 우리 하나님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남은 인생은 다른 것 의지하지 말고 신실하신 하나님 붙잡고 기도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오늘도 힘내서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